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용정초등학교에 파이프를 내리러 가고 있습니다. 파이프 내리다가 아주 가벼운 실수를 하나 하는데요. 사실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실수는 뭐 갑자기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에요. 알고도 일어나는 실수가 됐죠, 이번에는요. 자,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프가 와 있는데 스텐 파이프예요. 스텐 파이프는 이제 완전 가공이 다 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기스라든가 찌그러짐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. 일단은 이제 그 화물차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앞에 있는 자재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옆에서 봐주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훨씬 한결 내리기 쉽죠. 옆에서 봐주면 발 들어갈 때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혼자서도 이제 내릴 수 있지만 옆에서 봐주면 더 쉬워요. 그건 사실이죠. 일단 이제 이 제품이 규격 제품으로 다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뭐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게 생겼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이 물건을 상차할 때 어떤 식으로 상차했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에요. 사실은요. 그 이제 너무 믿어도 안 되지만 또 안 믿어도 안 되겠죠. 그 이제 어딜 떠라 그러면 이제 거기 떠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이럴 때는요. 물론 여기 이제 하주분도 계신데 그분도 이제 다른 말이 없으시니까 저도 이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일단 간단하잖아요. 한 차밖에 안 되니까. 넓은 운동장에서 떠서 그냥 바로 그 옆에서 내려놓으니까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지금 보면 이게 두 단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밑에 떴을 때 잘못하면 위에 게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. 미끄럽기 때문에 그 이 고리가 있는데 저희도 걸어서 내리면은 훨씬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죠.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제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또 올바른 작업 자세는 아니라고 보죠. 손으로 툭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시네요. 이 작업이 정말 정말 위험한 작업 같으면 제가 중지하고 뭐 이제 고리를 걸어 떴겠죠. 근데 뭐 지금 상태는 그렇게 그렇진 않고 이제 요거 사선으로 실린 파이프는 분명히 이제 제가 떴을 때 이게 미끄러질 확률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 화물차 사장님 그냥 뜨라고 하더군요. 옆에 하주분도 아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게 또 안 미끄러질 수 있을 것인가 하고서 이제 한번 발을 넣어 봅니다. 센터를 맞춰갖고요. 혼자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을까 되새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. 일단 센터를 맞춰서 물건을 살짝 들어보니까 뒷문자에 걸려서 안 올라오네요. 그렇다면은 이 제품이 밑으로 미끄러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.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를 내리라는 신호를 받고 내리는 순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내려서 다시 이제 발을 내리는 순간에 문을 열었죠. 이 순간 이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. 절대 문을 열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문을 열어버리시더라고요. 문을 열면 안 되고 파이프를 잡아주든지 파이프가 아주 심각하게 무겁다면은 묶어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문을 열어버렸어요. 이제 여기 자그마한 사고인데 이제 이게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이 바닥이 지금 운동장 흙바닥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만약 돌바닥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 그러든가 그러면 이제 이 파이프가 찌그러질 수 있겠죠. 끝에 부분이요.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때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. 수습하려면요.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사실은 제품이 손상이 간 것도 아니고 흙은 조금 묻었겠죠. 근데 뭐 스텐이니까 흙이야 뭐 토스토름 다 떨어지는데 요런 작은 사고도 상당히 저는 찝찝한 거예요. 제가 이제 사선으로 왔을 때부터 미끄러지지 않을까 몇 번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. 크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.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살짝 들었을 때 미끄러지는 게 분명해갖고 발을 내리는 순간 그냥 문을 열어버렸잖아요. 그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파이프를 잡아주든지 다른 방도를
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어버리지만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열어서 깨지거나 뭐 찌그러지는 거나 그런 거 같았으면 제가 아마 발도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. 그 상태로 일단 중지한 상태에서 고리를 처음부터 이 끈을 걸어서 내리든지 했겠죠. 어쨌든 이제 오늘 이 동영상의 목적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.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. 발꽃은 저도 잘못이고 문을 연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잘못이고 옆에서 그냥 이 자재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이제 화주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잘못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잘못이죠. 그렇게 이 사고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이제 수습하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는 것보다는 빨리 수습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 사고가 났을 경우 지게차한테 책임을 묻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이렇게 이제 자잘한 사고, 큰 이제 제품의 피해도 없고, 인명 피해도 없고, 아무런 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자꾸 이런 게 나가다 보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나태해졌다는 거죠. 안전에 대해서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각심을 주게 되면은 그걸 빨리 캐치해갖고, 이제 요 다음 작업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한 번씩 긴장감을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. 사실은요. 이제 마지막 짐은 이제 지게차로 안 되고 까대기로 해야 될 짐입니다. 그래갖고 지게차는 이제 잠깐 빼고 저거 이제 내리는 동안 저는 이제 종이 계산서를 써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오후에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. 또 다른 자재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일을 두 번이나 하고 말았어요. 뭐 저는 뭐 나쁘진 않죠. 이제 종이 계산서 발행하고 돌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제가 조금 빨리 달렸으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지게발은 이제 지게차 앞바퀴인데부터 2m가 넘게 튀어나가 있어요. 저는 정확히 2300인데 2.3m 앞에도 튀어나가 있는데 그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.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게차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게차 앞으로 뛰어 들어갔어요. 근데 사실은 지게발이 저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작업할 때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. 천천히 다니는 수밖에 없죠. 뭐. 지금 점심 먹고 다시 또 호출 받고 다시 또 그 용정 초등학교를 가고 있어요. 이렇게 오전에 그 간단한 작업이라도 잠시만 방심하면은 이제 어떤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언제든지 방심을 해서 안 되고 이게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계속 얘기만 할 필요도 없고 조치를 취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. 그래야지만 사고가 안 납니다.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또 트러블 생길 수는 있어요. 사실이요. 아 그냥 뜨라면 뜨지 왜 말이 많냐고는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종종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그렇다 그래서 방심해서는 안 되죠. 사고보다는 그 잔소리 하더라도 잔소리를 더 하는 게 낫습니다. 지금 이제 얇은 철판 한무대기인데 한 번만 뜨면 되죠. 그렇지만 이제 오전에 이제 그런 미끄럼 사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발꽂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뜨고 내릴 때 정말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보셨죠? 이건 뭐 유튜브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건 아니에요. 제가 잠깐 방심한 거예요.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화물차 기사분이 그 뒷문을 따도록 놔뒀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일말의 책임이 있죠. 분명히 미끄러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방심한 거죠. 물론 이제 그게 뭐 고가의 제품이라서 미끄러지면서 파손이 돼갖고 뭐 고가의 피해를 입었다든가 또는 이제 인명사고가 났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론 문 연 사람이 잘못이 크겠죠.
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렇게 미끄러질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미끄러져요. 나쁜 일은 꼭 이루어지는 거 있죠? 그거 있어요. 그래서 미끄러졌다 싶으면은 SR이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해갖고 안 미끄러지게 작업을 해주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. 재산도 똑같이 끊어요? 어쨌거나 절대로 방심하지 맙시다. 안 미끄러질 것 같아도 미끄러져요. 근데 미끄러질 것 같으면은 100% 미끄러지는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